동부전선은 깎아지른 듯한 산자락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휑한 철책선 때문에 한층 삭막하다. 그런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길을 올라오는 군인들이 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남방 한계선 앞 감시초소. 우리 오전 농구 축하하고 날씨 추운데 어때? 있을만해? 예, 수고! 이제 중대장이랑 하나하나 이들은 막 논산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고 전방부대에 배치된 신참병들이었다. 이전병으로서 신병 교육 때 잘 보냈나? 예, 수고! 기운 빼고, 기운 빼고. 뭐 했어, 신병 교육 때에서? 뭐 배웠어?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뭐? 집중 제시라든지 또 화생방을도 했고 사격도 했고 행무됐습니다. 그래? 다 잘했어? 이들의 온몸엔 어설픈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다. 최고 경치 좋고 가장 중요한 전망대오니까 기분이 어때? 아름답습니다. 그래?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잘 생활하고 후방에서 막 도착한 이들은 전방의 긴장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메인과 이때 초소 바로 앞에 군인들이 하나둘씩 집결하기 시작했다. 오후 순찰에 나설 시간이 된 것이다. 상병 송병 수 세탄착 시오바 저탄착 상무 전투병 이병 상무 세 분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무기가 군인들의 손에 지급됐다. 무지에 맞는 그 소초. 그런데 긴장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다시 강도 높은 정신무장을 요구하는 훈시가 이어졌다. 긴장의 끈을 더 당기는 작업이었다. 노래도 정신무장의 한 방법. 겨울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저 노래를 함께 나누며 깨끗이 피고지 무궁화 꽃이다 한 가지 담배도 나가 피우고 기쁜 일 고된 일 다 함께 겪는 우리는 저 노래로 굳게 뭉쳐진 책임을 다하는 방패들이다. 문학의 광장. 동부전선은 서부전선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열심히 경기 근무를 서는 군인들의 모습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남북의 초소는 산정상에서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운 채 대치해 있다. 평야지대에서는 보기 힘든 긴장구도였다. 골짜기에는 늘 양쪽에서 틀어놓은 방송전 소리가 요란하다. 공격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방송전은 휴전선의 긴장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동부전선은 해빙기를 맞지 못한 겨울일까. 극적인 구조로 북한 초소와 맞서 있는 비무장지대한 전방초소. 방송병이 대면 방송에 나섰다. 이민우 친구들, 이 광우 친구도 이곳 전방대 위에 올라와서 인민우 친구들과 매일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소식들과 재밌는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손을 잡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둘러볼 수 있을 때 인민우 친구들 그때는 이 광우 친구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래. 인민우 친구들 우리 그럼 이쯤에서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자유자재 음악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자. 노래가 흐르는 사이에도 관측병들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노래가락은 같은 민족의 젊은이들이 대치하는 현실을 더욱 서글프게 만든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한 북한군이 초소 밖으로 나와 우리 군인들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크게 손글씨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저희가 마이크로 뭘 질문하면 북한 그 군인들이 벽에다가 손글씨를 씁니다. 저희 관측병 같은 경우들이 그 글씨를 읽고 서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또 질문할 게 있으면 벽에 글씨를 쓰고 그걸 읽고 제가 또 대면병한테 전해주면 또 대면병들이 또 그 대답에 맞게 그 북한에 요구하는 그 질문에 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굉장히 비무장지대에는 남북의 군인들이 늘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총을 놓고서도 남북의 대립은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수색 나갈 준비를 하는 군인들 옆에서 휴식 시간을 얻은 몇 명의 병사들이 농구를 하고 있다. 동부의 비무장지대에는 첫인상과는 다른 숨겨진 얼굴이 있는 듯하다. 같은 시간 건너편 초소의 북한군들도